네, 날씨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한국의 수많은 팬들이 있는 걸 오래전부터 아셨을 텐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은 팬들을 갖고 계시지만 특히 한국의 뜨거운 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아마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오픈 무대에 서서 많은 팬들을 만나게 된 어떤 감회라고 할까요? 인사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各位學博的觀眾大家好，其實我真的很開心，因為真的很久沒有找到一個藉口來韓國同大家見面，今次終於可以來到韓國面對面去見我的韓國影迷同埋所有韓國的觀眾。 사실 한국을 너무 싶었었는데요. 핑계가 없어서 못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유 생기고 실제로 와서 여러분의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希望將來不會又要隔好耐再來，希望有多啲機會，或者有新電影上映嘅時候，下次再同大家見面。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 방문한 거였는데 다음에 올 때 이렇게 오래 틈들이지 않고 최대한 새로운 작품이든지 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한국가로 굉장히 열심히 살면 이런 복을 누리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풍경들이 저한테는 무척 낯설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양조위 대부분의 자신전증된 팬으로서 이렇게 젊은 고객들이 많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라게 되는데요. 샹치와 펜린스의 전설이라는 그 영화 이후로 사실 많은 분들이 샹치를 보러 갔다, 샹치 아버지를 보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전증된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도 이렇게 또다시 어린 팬들, 젊은 팬들이 또 이번에 최근에 다시 또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여쭤보게 됩니다. 我覺得當然好開心啦，即係我覺得作為一個演員，佢啊，我覺得呢個都係每一個演員嘅夢想嚟。希望有更加多觀眾可以欣賞到自己嘅作品，而有更多觀眾去支持，我覺得對我嚟講係好開心同埋一個好大嘅鼓勵啦。 물론 기분이 너무 좋죠. 왜냐면 배우라면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 한테 작품을 보여주고 그런 팬분들한테서 이제 응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이제 다 꿈일 텐데 저도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샹치와 펜린즈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사실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의 정말 핵심적인 것은 그 샹치의 아버지의 러브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굉장히 훌륭한 액션 연기를 보여주셨지만 사실 그 액션 연기들 하나하나가 사실 러브씬처럼 보이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전에 양조위 배우님께서는 일대종사 같은 콩프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액션 장면들을 사실상 러브씬으로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변편에 맞지 않아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40년을 그렇게 깊은 감정과 풍넓은 풍부한 감정으로 연기하시고도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런 액션 연기를 할 때조차 감정을 담아서 복순하게 연기하실 수 있는지 먼저 들어보면 민망하시겠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因為我一直覺得如果只是動作的話，那場戲就不會好睇，同埋好單調。 因為我覺得觀眾係希望睇到一種作裏面嗰個人物嘅一啲心情，同埋一啲佢嘅心態。咁喺呢部電影裏面，其實係講呢個主人公咧，係俾呢個女主角吸引，咁又令佢覺得佢反正就係。 因為一場嘅對打吸引咗佢，令佢有啲好似愛上咗呢個女人，所以就喺拍嘅時候就加咗好多
잊지 않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동작만 한다면은 그 장면이 되게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동작을 통해서 뭐 캐릭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샹치 같은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이 이 캐릭터가 여자 주인공의 매력에 빠진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몸싸움, 이 액션씬을 통해서 이 여자 주인공의 매력을 느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도 약간 동작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사이에 이제 스킨십 하면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막 그런 것도 약간 몸 이 액션을 통해서 또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 또 영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마이클 케인이라는 배우가 있죠. 마이클 케인이 직접 쓴 연기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굉장히 배우에 관한 인상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배우는 결국 자신의 눈을 파는 직업이다. 자신의 눈을 파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무릎을 치면서 책을 보기도 했었고, 또 구절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바로 양조위 씨의 눈빛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행사를 맡게 된다고 어제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는데 댓글 중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양조위 씨를 만나서 절대 눈 마주치는 걸 조심하라, 왜냐하면 집에 돌아갈 길을 그 눈빛 속에서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충고의 말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항상 그 눈빛을 피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이클 케인의 배우는 결국 배우는 결국 눈을 파는 직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의 영화를 나중에 보시게 될 때 본인의 눈빛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냥 안정해요. 我 表現到你自己心裏面嘅一啲感覺，即係我覺得好多時候你嘅身體語言可以呃到人，你個形體呃到人，但係有時你嘅眼睛裏面透過你嘅眼睛，你好難去有時掩蓋你一啲心裏面嘅情緒或者情感。咁可能我自己係一個比較由細到大唔係好識得表達自己嘅人，亦都唔係好善於用言語去表達自己，亦都將好多情緒或者我生活上面受到嘅壓抑，我就會收埋喺個心裏面。所以好多時候我就習慣咗，所以我覺得可能係因為咁，所以我有好多嘢喺裏面，咁所以有時演戲嗰時會透過眼睛裏面表現出。但係其實我好怕睇自己嘅電影，因為我成日都會覺得我下一次可以做得更好。사실 제 생각에는 눈은 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디 랭귀지라 뭐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제가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일 수 있어도 눈으로는 그거를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언어로도 표현을 잘 못하고 저의 감정, 저의 스트레스도 잘 표현을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연기를 할 때 더욱더 눈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제 작품은 사실 저는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늘 보면은 다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이에요. 同埋好多時候，人哋成日都話咩眼睛係靈魂之窗，有陣時你望住一個人嗰陣時，你可能透過佢眼睛會睇到佢心裏面嘅一啲嘢。그리고또눈을통해서한사람의영혼을볼수있다그런말이있잖아요그래서이렇게마주보면은이사람은이런생각을하고있다그런약간역할도할수있을것같아요단도직접그런얘기를여쭤보게됩니다이게사실오늘처럼이렇게거룩한자리에서할얘기는아닌것같은데일반적으로보통사람들도샤워하고나서아침에거울보면본인눈빛이달라보이고잘생겨보이거든요양조위씨는어떨까요생각을그러니까연기를떠나서실제로아침에샤워를하고나서거울을보셨을때본인의눈빛에대해서어떻게느끼시는지얘기가질문이점점이상해지네요
朝早起身望到鏡，第一個印象覺得好污穢。일어나서씻고 거울 보면 아 더럽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항상 저의 头发도 蓬松啊, 제 안림하다고요. 머리도 지저분하고 눈도 덜 떠지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양준희 배우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 중에 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경삼림입니다. 중경삼림이 이제 94년, 95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됐을 때 정말 거대한 열풍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가위 그리고 또 양준희라는 두 이름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 영화 속의 대사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어떤 배우가 혼자서 씻다가 비누를 보면서 김이야 많이 여기 없구나 이런 대사를 할 수 있을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건을 보면서 수건아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는구나 이런 대사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양조희 씨 하나만 가능한 그런 대사 처리법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라면 본인이 쓰지 않은 수많은 대사들을 직접 연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바깥으로 말하기에는 유명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너무 뛰어난 대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 긴 연설하는 대사들까지 수많은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입에 잘 맞지 않거나 동의가 되지 않거나 이런 대사들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呢、这個情況好似好少。如果真係我覺得好肉麻嘅，我會諗辦法盡量令佢冇咁肉麻。약간 이 대사가 본인 캐릭터랑 약간 맞진 않다고 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말 이 대사가 좀 어글거리다 싶으면은 최대한 이 대사를 내 걸 만들어서 덜 어글거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或者諗辦法用一啲低調啲、內斂啲嘅方式，或者細聲啲講。아니면은조금수줍은표현으로바꿔서말하거나조금작은소리로말하거나그렇게방법이있을것같아요중경삼림에서그럼그지금말씀드렸던대사를하셨을때혹시그당시현장에서의느낌이나연기하셨을때느낌같은걸말씀해주실수있나요反而唔係覺得肉麻，嗰陣時係我會覺得我細個嗰陣時咧，因為我其實都小細個，因為屋企家庭，我唔係一個好開心嘅童年長大，咁我亦都冇咩朋友，咁我係好經常放學翻屋企咧，我第一件事就行入去個洗手間嗰度。咁我就喺個鏡嗰度自己同自己講嘢。其實嗰啲係好，其實《重慶森林》裏面嗰啲戲咧，係好似我細個嗰陣時，我成日同自己講嘢。不過就變咗，我將佢放咗喺啲對住個番簡同埋毛巾啊。你話反而我就冇諗到用呢個。근데오히려저는약간닳지않는그런어린시절을보냈었어요친구도많은편이아니어가지고이제학교수업끝나고집들어가면화장실들어가서겨울을보고이제혼잣말을좀많이했었던것같아요그래서오히려이중경삼림그캐릭터를보면저의어린시절과도비슷한면이조금더있었고그래서막비누를보고말하고수건을보면서말하고하는게저한테그렇게어색일은아니었던것같아요어쩌면그런일들이있었기때문에영화에서의그런부분들이훨씬더우리가감정적으로솔직히담을수있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또드리고싶은질문은이런겁니다그러니까여태까지사실은그중학권에굉장히훌륭한감독들이수많은감독들이있었는데요오우상감독도계셨고리안감독도계셨고장이모감독도있었고또허우셔신감독도있었습니다이런수많은중화권의모든감독들이사실은다양조희씨랑굉장히연기를함께협업을하고싶어했고그를통해서우리가아는수많은걸작들이탄생이됐습니다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번 디렉토리도 원래 기원 없고 추천하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초기작 중에 하나인 하우샤오쉔 감독의 비정성시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비정성시의 홍콩 배우인 양조희 씨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대만 감독인 그 허우샤오쉔이 대만어로 쓴 그 대사 중에 상당 부분은 양조희 씨가 사실은 대만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을 밝히게 되자 캐스팅하기 위해서 대사를 없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성시를 보면 실제로 양조희 씨가 맡은 캐릭터, 성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캐릭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이런 정도로까지 감독들이 이런 훌륭한 감독들이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또 워낙 까마득한 작품이지만 수십 년 전에 비정성시에 출연하셨던 경험을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를 질문드립니다. 我相信喺我演藝生涯裏面，我係一個好幸運嘅演員。 有好多機會同一啲好出色嘅團隊同埋導演、演員合作。咁我覺得喺唔同嘅經驗裏面，我都可以學到好多嘢喺佢哋身上。我覺得能夠成為今日嘅我咧，都係因為呢一班人去成就咗我。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배우로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운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다양한 감독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오늘날의 양조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譬如我同劉嘉賢合作嘅時候，嗰陣時可以話係 我表演生涯嘅第一個階段咧，嗰時八幾年，我仲係好年青。咁我同佢合作嘅時候，我喺佢身上面學識咗好多嘢，對表演我都經常同佢討論。咁因為嗰段時間我喺台灣拍戲嗰時，我唔識講國語，亦都唔識聽，咁所以除咗拍戲咧，我就喺酒店房。咁佢嗰陣時咧，俾咗好多，即係俾咗好多書我睇，因為我有啲冇嘢做，咁我就同我睇書。 咁後屘就係一個好有學識嘅，咁我嗰陣時喺嗰陣時接觸好多當然我因為嗰個故事，因為當然因為嗰個戲我要睇講當時台灣嘅歷史，所以睇咗一大扎。咁亦都介紹咗好多嘅日本文學，咁我睇當時我亦都睇咗一啲美國嘅文學小説。咁係因為咁，其實我覺得 每一次同每一個隊員合作，每一套戲對我嚟講都係一個學習嘅經驗。 이제 허샤샨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그 당시는 거의 저의 연애 인생에서 첫 단계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더 많은 거를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는 대만 가가지고 대만어도 잘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르니까 촬영 시간 외에는 거의 이제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책을 정말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때 뭐 그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 작품 때문에 대만 역사에 관련된 책도 갖다 주시고 일본 문학, 미국 문학 소설도 그때 당시 방에서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매번 다른 감독님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譬如我同李安導演合作嘅時候，亦都亦都啟發咗我好多點樣去塑造一個角色嘅方法。佢會提供好多嘅參考資料俾我。我拍攝大嗰陣時，我會睇咗好多當時1940嘅書啊，咁亦都介紹我去博物館去睇一啲畫。佢話：你可以想象呢幅畫就係你嗰個 你個角色，咁你自己嘅想像，咁亦都會俾咗好多音樂我聽，同埋亦都教識咗好多點樣利用我自己嘅身體語言去表達嗰個角色，所以我覺得係咁多嘅導演成就咗我今日。
그리고 리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캐릭터를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레퍼런스도 많이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미세카리 역세계에서의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1940년대 역사 책도 많이 갖다 주셨고, 그리고 박물관 가서 이 그림을 한번 봐라, 이 그림을 보면서 너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상상해봐라,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음악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다리 랭귀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른 감독님이 매번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배우는 건 정말 많았었습니다. 當然王家衛導演當然就喺我電影生涯裏面一個非常之重要嘅拍檔同埋老師。 그리고 王家衛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의 연기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또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를 이거 이전에 제가 이제 무관도 재미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무관도라는 또 멋진 영화를 다시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왕가위 감독 영화에 출연하는 양조희 씨의 신경을 일종의 은유해서 담은 작품이 아닐까? 왜냐하면 극 중에서 연기하신 그 진영인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조직폭력배 세계 속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금방 자기의 임무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빠지지 못하고 계속 그 임무가 끝나지 않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왕가위 감독의 영화에서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사실은 배우들을 지치게 만들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전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무려 7편이나 출연을 하셨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양조희 씨의 가장 멋진 연기들이 사실은 왕가위 감독들의 영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왕가위 감독을 참아내셨는지 그 다음에 왕가위 감독의 이런 걸작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我覺得對我嚟講，係另一種嘅創作方式。都係另一種嘅創作方式。 喺我早期合作嘅導演裏面，我從來都冇試過用一個咁樣嘅創作方法。以前 다른 감독님들이랑 일했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약간 이런 방식의 창작 방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係一個完全冇一個劇本嘅基礎，你亦都唔知道呢個人物太多嘅嘢，咁然之後去拍。 대본도 아예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촬영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약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이제 당장 30일 후에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매일 이제 대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하루하루 받은 그 대본을 제대로 대하고 제대로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활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제대로 살아본다면은 그냥 이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왕가위 감독님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신 것 같아요. 可以同一場戲咧，夏天嘅三個打一次，秋天三個打一次，冬天嘅三個打一次，所以有陣時都係某程度上都幾辛苦。 같은 신을 여름에는 3일 찍고 그리고 그 다음 가을에도 3일 찍고 막 약간 이런 쪽으로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좀 힘들어요. 可能佢未決定好將嗰場戲擺喺邊度。 아,
아마 감독님도 이 신을 여름으로 설정해야 될지 가을로 설정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但係整體嚟講，我都覺得係好玩嘅，因為我覺得作為一個演員，既然你中意演戲嘅話，其實演三個月或者演兩年，你都應該好享受。 근데 대체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기를 연기하는 것 자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3개월이든지 2년이라든지 할 수만 있다는 사실이 이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네, 오늘 그 협업하신 작품 중에 걸작들도 많고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작품이 많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왕가희 감독님과 함께 7편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7편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촬영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가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힘들게 느껴지셨던 그런 작품은 어떤 거였는지 여쭤봅니다. 그냥 동체사이동 坐坐到嗰度，特別是因為哇嗰陣時係我諗都有20幾年前，我哋去一個非常非常之偏僻嘅沙漠嗰度拍。那個沙漠裏面咧，基本上得一條街嘅，咁係冇酒店嘅。我哋住嗰啲地方咧係木搭出嚟嘅，叫做我都唔知啊，應該叫做咩咧？叫做民宿咁啦。 咁我仲記得我一去到現場咧，我就攞啲滴露石，跟屋喺度成間房自己喺度打掃清潔。嗰個地方我相信係我喺裏面覺得最辛苦嘅一個地方。 사실 그 작품 촬영했을 때는 씨는 한 지금으로서 한 2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촬영 그 스팟 자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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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사막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막 큰 사막 한가운데 길 딱 하나만 있고 호텔하는 곳도 없고 그냥 나무로 그냥 대충 지은 민박집 몇 개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그 숙소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여기저기 방 청소하고 소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촬영하면서 이렇게 힘든 점은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同埋因為黃家衞咧，佢唔係每一日都拍你啦。咁如果你喺一個咁嘅環境底下咧，你係唔知做咩好嘅嗰度，因為淨係嗰度淨係得一個沙漠，同埋喺嗰個喺20幾、30年前係冇手提電話，亦都冇互聯網。我仲記得，如果你要打電話翻屋企咧，你要去一個特別嘅大堂嗰度。 그리고 왕가위 감독님의 이제 촬영 방식은 이제 그날 그날이 되어서야 오늘 나의 촬영분이 있다 없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거기서 묶어야 되는데 오늘 또 할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심지어 20몇 년 전이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집에다가 전화하려면은 아주 먼데 가가지고 거기 로비 하나 있는데 그 로비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저 전화 걸고 싶어요 하면은 그분이 대신 걸어줘요. 그러면은 아 연결됐다 하면은 이제 통화 부스 들어가서 통화하고 약간 그런 정말 올드한 방식으로 이렇게 생활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동사서 속을 보면 사실은 배우의 그런 고생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거론해 주셨던 그 왕가희 감독을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났을 때 또 양조희 배우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조희 배우님은 어떤 배우냐라고 제가 왕가희 감독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몸이 무취한 배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최고의 배우에 대한 찬사가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이 양조희라는 거대한 캔버스는 이런 훌륭한 감독들이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거라 정말 멋진 도화지이고 캔버스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왕가희 감독의 평가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말씀 질문 드립니다. 我唔知咧，我相信每一個演員都係獨一無二嘅，每個人都有佢自己嘅一啲方法去表演。
咁可能我係比較屬於一啲低調同埋內斂嘅，所以佢會有一種咁嘅形容。글쎄요사실이제배우라면은배마다배우분마다다유니크하고다나만의약간연기방식이있을텐데저같은경우에는저는좀많이조용한편이에요그래서인지그렇게표현해주신거아닌가싶어요아네이어서소식을드리겠습니다사실은이제양교희씨께서연주하는배우님이하셨던그수많은연기들이성격이굉장히넓고이번에나왔던그작품들만하더라도동성서취같은작품보면이제코미디언기도너무탁월하게잘하시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양주희라는우리가사랑하는스타를떠올리게되면제일먼저떠오르는이미지는예를들어서동사소독에서맡은캐릭터처럼앞이보이지않거나아니면그허우시허시의영화에아까말씀드렸던이정성씨에나왔던캐릭터처럼말을하지못하거나듣지못하거나그러면서자신의모든것들을상처를암으로만이렇게곱씹으면서사귀는어떤고독한남자의얼굴이떠오르게됩니다많은팬들이이렇게양주희씨의이미지를떠올리시는것에대해서어떻게느끼시는지한번또여쭤보게되네요可能呢個都好接近我自己嘅性格，咁所以亦都好喺好多導演心目中我呢一個咁嘅人，所以佢哋每一次有呢啲角色嗰陣時候，都會諗起我咯。아마도저원래성격에가까운이미지라서그런것같아요감독님들도저를잘아시기때문에이런캐릭터생길때마다저부터떠오른다그래서이런역할을하게된다그랬었던것같습니다네추가적으로또질문을드립니다무관도에관한질문은아니고무관도를빌어서어떤걸질문드리고싶은데요무관도에아까말씀드렸던진영인이라는캐릭터는원래는경찰이고정의감을추출한사람인데경찰의목적에따라서이조직폭력배색에서폭력배를연기를하다가어느순간되면부터본인행동이거칠어지기시작하고사람을때리기시작하고그러면서변하면서내가과연경찰인지깡패인지가헷갈리는그런인물을훌륭하게연기를하셨습니다저는무관도를이번에다시보면서무슨생각을하게됐냐면이것은사실은배우의역할하고똑같은그런캐릭터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되었고배우는결국자신의성격과맞든아니든특정상황속에서특정한캐릭터를연기하다보면내가그캐릭터인지아니면원래나는누구인지를가끔가다가혼돈에빠질수도있는그런직업군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거기에이어서제가질문을드리고싶은것은여태까지허다한배우들을연기하셨고감정적으로굉장히깊숙이그인물들을살아내셨는데그런그일련의수많은캐릭터들중에서상대적으로가장깊숙하게들어갔기때문에그로부터가장돌아오기어려웠던그캐릭터가나인지아니면실제나는누군지가헷갈렸던그런인물이있다면어떤배역이었는지를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계속한거예요제대로말씀저는거의캐릭터마다다헷갈렸었습니다因为我觉得当你演一个新角色的时候呢你需要做很多的改变你要习惯一些不同的習慣那個角色的習慣那我覺得視乎你在那個角色你逗留一個角色的時間有多長越長的時候呢就越難會走出來因為是你習慣了太久那反而如果短時間不是太長的話呢你離開一個角色就比較容易一點但你基本上我每一次都因為當一個演員很投入一個角色的時候他都會沉迷在裡面很久왜냐하면새로운역할준비할때는사실되게많은변화를맞이해야하거든요새로운습관도들여야하고그캐릭터가어떤삶을살아왔는지그걸상상하면서준비도해야하고그렇기때문에이촬영시간그리고준비시간이길면길수록약간빠져나오기가어렵고본인정체성에대한헷갈리고그런시기가있었던것같고약간좀촬영기간이짧고하면은드라마비교적으로빠져나오기가쉽고그랬었던것같아요因為電影是即個故事是假的但是演員演的時候是用真的培養了很多真的感情在裡面
亦都建立咗同我其他嘅角色建立咗好多感情。咁經過一段時間之後，你好似要發夢，夢醒咁，即係話俾你聽，而家完啦，大家分手啦，拜拜。其實嗰個都係好難接受的。비록 이제 영화 스토리 자체는 각자지만 이제 작가분들이 쓰는 그런 대본이지만 근데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배우 다른 배우들이랑 호흡 이제 맞추는 거, 그 경험들이 실제 경험들이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거는 진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촬영이 끝날 때마다 약간 꿈에서 깨는 기분이 들어요. 但我发觉我最近已经找到就是最近呢幾年，我已經揾到個方法，就係話其實唔需要諗太多。拍完戲之後，你只要做翻你自己正常生活一段時間，慢慢你就會即係離開個角色。근데최근몇년간은약간방법을찾은것같아요촬영이끝나고굳이나는이역할에서어떻게빠져나와야될지이질문을안물어보고그냥본인원래살던삶그냥그대로살다보면은자연스럽게빠져나오게돼있더라고요又有可能都仲保留咗一啲角色嘅性格喺自己身體裏面，但係其實咁有咩所謂啊？嗰個只不過你嘅經歷。근데또어쩌면사실그런캐릭터의일부성격이이미내몸에배어있을수도있어요근데그게뭐크게상관없을것같아요그것도내인생의일부경험이니까요사실양조위씨가출연했던굉장히많은영화들은지금한국관객들에게도굉장히함께세월을살아오면서좋은삶의일부가되어있습니다그러면서이제함께하셨던수많은또다른좋은배우들도우리가떠올리게되는데요양조위씨가함께하셨던커다란또다른좋은배우들중에서각별하게한관객들이좋아하는배우도있습니다그분들과함께한경험을좀간단히여쭤보고싶은데요특히장국영씨랑같이연기했던경험그리고장만옥씨랑같이연기했던경험탕혜인씨랑같이연기했던경험에대해서간단히언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我覺得我一路合作落嚟嘅所有演員，我都覺得好舒服嘅喎，因為我覺得佢哋每一個都一樣，每一個都有佢哋嘅優點。一齊做嘢嘅時候，我會用好多辦法喺拍戲之前建立一個好嘅關係先，即係首先做咗朋友。大家對大家有多啲熟悉，咁好多時候喺正式拍攝嘅時候，大家就會更加熟絡，更加容易有默契。저는여태같이일했던그모든배우분들을다편했었던것같아요왜냐면배우분들은다개인마다다르고또다른장점을갖고있기때문에다되게편하게일했었던것같고저는사실개인적으로촬영하기전에는이제호흡을같이맞춰야할배우들이랑친구되는게조금이제습관처럼얘기했었어요왜냐면친구가먼저되고나서야나중에이제호흡하면서소통하기도편하고이제대사맞출때도조금더솔직하게의견을이제교환하고그렇게이야기토론할수있어서그렇게했었던것같습니다배우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하시면그정도로새배우에대해서언급해주셔도되고요아니면그정도로발언해주셔도되고요因為剛才你說的兩位都是一些很專業的演員也都是我特別是張敏浩我很早期在電視台那時候合作那時候他又比較不是很多經驗那到我們再合作的時候他已經是一個 很經驗豐富的演員所以在合作上我真的記得了特別需要一些什麼事前的培養我只記得我們是盡量拍戲之前多些溝通多些見面
사실 방금 언급해주신 장만옥 배우님 그리고 탕웨이 배우님 두 분 다 되게 프로이세요. 특히 장만옥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국 시절부터 이제 이미 같이 호흡을 했었던 배우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달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첫 호흡 맞췄을 때는 둘 다 신인이고 경험 많이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작품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미 상대방과 많은 경험을 이미 쌓아온 그런 배우가 되고 이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었으니까 조금 더 경험이 색달랐었던 것 같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我記得同湯圍拍戲嗰陣時，都已經就會安排好多時間，係差唔多我哋未拍戲嘅3個月咧，我哋就開始成日都見面啦，每日一齊學打麻將啊，每日一齊學跳舞啊，每日一齊去博物館睇畫啊，即係好多時間兩個人喺埋一齊，咁去培養嗰個角色同角色之間嘅一啲感情。 그리고 탕웨이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 들어가기 3개월 전부터 일부러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마작을 같이 배우기도 하고 춤을 같이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박물관 가서 그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역할 소화하는데 더 쉬웠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얼마 남죠? 이제 영화 외적인 질문을 약간 한두 개를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양조희 씨에 대해서, 양조희 배우님에 대해서 함께 했던 감독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양조희라는 배우는 영화의 모든 자개선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생에서 영화 그리고 연기라는 걸 뺀다면 본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와 연기를 떠나서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한 그런 걸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혹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가족하고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이요. 네. 운동이라면, 네. 我又中意滑雪啦，我又中意冲浪啦，我中意玩帆船啦，又中意玩mountain biking啦。 几乎所有嘅水上运动我都中意，除即系水面嗰啲，水底嗰啲我就好惊。 저는 스키 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거의 모두 이제 수상 스포츠를 좋아해요. 물론 그 수상 스포츠라는 게 수면 위에서 하는 것만 좋아하고 이제 물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무서운 편이에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대의 종사랑 굉장히 출연하신 멋진 작품이죠. 거기 보면 양조희 배우님께서 하시는 또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쿵푸라는 것은 결국 수직 아니면 수평이다. 끝까지 서 있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양조희 배우님께서 올해로 스크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데뷔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그렇게 좋은 작품을 찍고 지금까지도 꼿꼿이 서 계신 것에 대해서 사실 팬의 입장에서 평론가로서 굉장히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말할 자격이 충분히 계신 것 같고요. 지난 40년간의 본인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무엇을 느끼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我覺得我自己真係一個好好運嘅嘢，我覺得我過咗40年嚟真係十分之精彩，同埋好好運啦，有機會同好多好出色嘅人一齊合作，咁亦都啊～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40년 동안 사실 되게 바쁘게 보내기도 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기도 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니까 과거 40년 동안 되게 행복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떠오르는 분들 하다가 제가 훌쩍훌쩍 물을 마셨는데 물이 아니라 술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정말 멋진 그런 좋은 말들, 우리를 취하게 하는 말들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들 간직하시라고 양조희 씨께서 함께 포즈를 취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면 아마 이렇게 돌아서셔서 찍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일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보고요.
이제 연습을 마치셨고 간직들 편에 시즈 사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시고 저는 꼭 머지 않은 미래에서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